언니 시키고 오다가 4만원 삐딱한단 말이오. 오랜만이에요. 내가 뭐 저시자고? 나 오늘 미국에서 선물 받은 브라자 다섯 개 받았는데 야 그거 어떻게 입을란가 몰라. 언니 처음에는 아 이 정도 맞겠다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는 왜 여자들 그 힙에 끼우는 그 있잖아요. 딱 그거 보니까 그 저 동사미 오빠 품만이 그 옆에 한번 보여줘봐. 나 그런 거 쓴다고 보여줘봐. 그 쇼핑백 하나만 꺼내갖고 아, 그거 머리 한번 써봐 머리 한번 써봐 머리 야 그거 각설이 모자도 되겠다 혹시 모자 필요 없으면 얘기해라 봐봐 저 어우 보면 볼수록 커 내가 미국에 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커볼 하나 주문을 했더니 저게 제일 작은 거래. 어? 내일 차서 보여주면 오빠 네가 잡아요. 아니 저 칠레 분반님 이리 와봐봐. 진짜 딱 궁둥이 사이즈 같아. 너 팔 껴봐봐. 아니 크긴 크더라. 아니 그렇게만 하고 있어. 어우 야 내일 이거 하나 해요. 코도 너무 큰 걸 나왔어. 큰일 나시. 네가 하려고요? 하나 둘 안 그 박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야 그거 혹시 엉덩이 살이 없어갖고 패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요. 저거 엉덩이 끼면 딱 맞을 거. 엉덩이 패드에 엉패 엉패. 자. 요즘에 그 박상철이 또 한참 히트곡 하는 거 한국의 남자 분위기를 좀 바꿔갖고 거기 해놨어요 예약으로 아우 자꾸 반스가 낀기는 아니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노래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요 앞에 우리 점자는 오라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빠 내 패키지 좀 정리해줘서 해줬으면 어때나 그치? 옆에 이리쁜 언니도 진짜 지적으로 생기셨다
에? 저보라자 얼마냐고요? 모자 쓰고 왔어. 이거 사고 싶어갖고 언니 어디다 쓸라 그리고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딱 모자요 모자. 자 갑시다. 귀 맞춰놓은 거예요 그거. 오늘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 저 우리 저 부산에서 오신 우리 둘이 아빠 그때 떠날 수 없는 당신이었나요? 어, 그 노래 그 한 곡 합시다. 어, 이왕이면 어, 예 뭐요? 어쩌다 마주치고 그거 뭘 이렇게 많이 줘요? 많이 봤어. 들었지 금방. 나보고 실물로 보니까 날씨가 되잖아. 근데 이게 유튜브를 우리 저 감독님들이 찍고 계시지만 이렇게 서서 찍는 그 영상은 그나마 내가 조금 아우 고집도 들었겠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7월 15일까지 저희들 1일 주차장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경희 분박 양분이 분박, 저까지 분박, 봉삼이 분박, 일신이 분박, 칠레 분박, 콩순이 분박, 그리고 광팔이 분박, 홍단이 해갖고 놀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봐도 진짜 등치가 엄청 크게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까 저 가운데 계신 우리 감독님이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나 요즘에 죽을란가 봐. 아니 입맛도 없고 한 2주 됐다? 근데 이게 입맛이 없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밑으로도 입맛이 떨어져갖고. 언니 여자가 입맛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뒤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죽는 거요? 그럼 나 조만간에 죽겠다. 저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내 앞으로 보험들 하나씩 넣어놓으시오. 요즘 월급 타갖고 언제 집 사고 땅 사. 수혜자를 오빠 앞으로 한번 해갖고 해. 인생 뭐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난 너무 건강해서 다리가 진짜. 다리 봐봐. 일찍 뒤지기는 틀렸어, 다리가. 짱짱하잖아. 아우, 이건 순간 뭔 상상을 했나봐. 아우, 참.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여자 못 만나, 오빠, 나는. 자, 떠날 수 없는 당신. 아우, 우리. 저기 단장님, 조까지 단장님, 불알이 어떻게 왼쪽으로 쏠려시오? 오른쪽으로 정리 좀 해요. 어? 아, 불알을 왼쪽으로 쏠려야 맛이에요? 참, 여름에 저 불, 예. 어? 어? 뭐라고요? 알았어요. 저기. 떠날 수 없는 당신, 그러고 하고, 저 그거 이어서 떠나 저 슬퍼지게 하기 전에, 그거 여자 키를 꼭 157 템포, 160은 너무 빠르더라. 자, 아 그건 좀 이따 해야지. 밥을 그걸 버스하면 어떡하냐. 돈은 이미 받았잖아. 뭔 언니가 어차피 안 가. 그럼 내일 아침까지 안 간다 이게. 자, 내일 한 아침 한 새벽 5시쯤에 갑시다. 갑시다. 멈춰 있는 걸 멈춰 있는 걸 나를 알 수
오빠 쿨 거. 저 부단장이 잘라버려 씨. 여자 키 150cm. 그리고 이따가 뭐 팔긴 팔아. 근데 지금은 안 팔 거야. 내 마음 품 마이. 우리 양팽이 품바님은 우리 충청도 분들은 팔이 양반으로 부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뺀질이에요. 너무 눈치 들어. 눈치 볼 거 없어. 즐기다 가시오. 오늘만 날이 가니 우리 앞으로 15일까지면 거의 한 2주 가까이 합니다. 그죠? 15일까지 하니까 뭐 어딜 가서
요즘에도 커피 한 잔도 5,000원씩 하잖아. 커피 한 잔 덜 먹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구경하시다가 출출하다 그러면 우리 옆에 음식관에 가셔갖고 국밥도 좋고 비빔밥도 좋고 꼭 술을 먹어야 맛은 아니니까 식사도 하시고, 요 옆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한 집입니다. 여기는 또 우리 음료수도 있고 시원하게 또 뭐 저 커피도 있더라고. 우리 냉커피도 있고 하니까는 하나씩 그냥 드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알았지요? 부담 갖지. 어차피 놀러 나왔잖아. 돈 쓰려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쓰려고 그냥 억지고 있어. 그러다가 쓰리콘한테 돈 홀라당 까먹는다. 아까 우리 저 오전에 저 경찰분들이 이제 하늘씨가 다 만났는데 손님들한테 그거 참 그 단돌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자분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다 꼭 쥐고 있고, 언니 여자분들은 우리 언니처럼 그 가방도 비싼 놈이네. 앞에다가 우리 언니처럼 안전하게 그렇게 놔둬야 돼. 싹 잊어먹어봐. 그 집에 갈 때 어떻게 속상해갖고. 자, 이정현의 와 가보겠습니다. 가자. 우리 써니언니는 참 모자 참 잘 어울려. 그 벗지 말. 벗는 순간 꿈 깬다.
어우, 우리 신랑이 알아서 막 틀어주시네. 여보, 가?
말만 해요. 자연사가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저 허리 보호대 왜냐면